대박! 커피를 섞기만 했는데 달고나가 된다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유행을 타기 시작한 달고나 커피. 진짜 달고나를 넣은 커피라기보다는 커피가루, 설탕, 물을 같은 비율로 넣고 섞어서 우유에 올려 먹는 거라는데, 원래 이름은 비은 커피 또는 인디언 카푸치노, 인도와 중국에서 주로 마시는 커피라고 한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커피랑 물이랑 설탕이랑 섞으면 그냥 더 달달한 커피가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직접 도전해봤다. 맛있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300분 아니잖아. 아 힘들어. 오 대박.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꾸덕한 크림이 될 수가 있지? 재료를 섞어서 저어주게 되면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거품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설탕 속의 당분과 커피 속의 영양 성분들이 물 분자가 뭉치는 힘을 줄여서 더욱 많은 공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이 설탕 속 당분의 점성에 의해서 끈끈한 점액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세한 거품을 포함한 크림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으면 저을수록 공기가 들어가서 거품이 생기는데 설탕 속 당분이 거품을 잡고 있어서 크림처럼 만들어주는 거구나. 커피 말고 초코나 녹차 가루를 휘저어도 비슷한 음료를 만들 수 있다. 최근에는 달고나 커피보다 더 많이 저어서 만드는 달걀 수플레가 대세라던데. 이것도 같은 원리라고 한다. 너무 맛있어.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아무튼 달고나 커피 400번 줬더니 이제 달걀을 1000번 줬는 의지의 한국인들. 다음에는 몇 번 휘젓는 요리를 유행시킬까? 빨리 코로나19가 해결돼서 친구들과 나눠 먹고 싶다. 이거 구독자들이 안 궁금하면 어떡하죠?